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 기본이면서 중요하죠. 자, 일단 개념. 관계대명사 뭐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야. 대명사 일단 간단하죠. 뭐를 대신해? 뭐를 대신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는 대명사고, 접속사라는 거는 주어동사, 즉 문장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대명사란 말보다 접속대명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은데, 참 이게 일본 책을 베껴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영어에서 대명사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제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죠. 지금처럼 보시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알아요 라는 주어동사 있고, he visited 라는 주어동사 있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하면서, 연결했죠? 하면서, 자,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냐면 city를 가리키죠. 그쵸? 이렇게 연결된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치를 풀었으면 접속사 and와 대명사 is의 뜻이지. 우리말은 없죠.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란 용어가 있는데,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선행사, 같은 말이죠. 위의 문장에선 선행사가 뭐니? 오케이, the city. city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 city, 또 이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도 city, 같은 말이라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경우, 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색깔이 지금 밑에 what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주격을 보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who, 사물 which, 사람 사물 다 된 what. 자,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은 who, whom. 원래는 whom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쓸 수도 있다. which, that, what 됐습니다. 문제는 소유격, 소유의 관계죠. 자, 보시면 사람은 무조건 whose고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물은 whose 아니면 of which. of which. 물론 사람도 of whom 해도 돼요. of whom. 근데 잘 안 하죠. whose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거. 자, that과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 이 세 가지는, 앞에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에 이렇게 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what은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 보호가 된다라는, 자, 요거 기원표를 기억합니다. 다음. 자, 관계대명 종류를 결정한 단계는, 일단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당연히 what이지. 왜? 명사절이니까. 있으면 뭐다? who, which, that이 되는 거지. 형용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요. 있어요, 만약에. 근데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람이면 뭐? who, 사물이면 which, 아니면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역할. 그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냐? 종류를 골랐으면 이젠 역할이. 그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보호냐, 또 소유관계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 격에 따라서 앞에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주격, 목적, 소유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We help the boy. 뭘 써야 돼요? 사람이고 who. 그죠? 주어니까 주격 who. 얘는 he help the boy. 사람인데 주어동. 그렇지. 목적격을 쓰죠. 그래서 whom인데 who를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유격. He helped the boy. 소년을 도왔어. 그렇지. 그 소년의 이름이 탐이다. 이렇게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잠깐 보면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다. 후나 훔이다. 그래서 목적격 훔. 선행사가 있다. 사람이다. 근데 소유관계다. 소수 소유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란 말이 뭐예요? 이게 접속사란 뜻이죠.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문장을. 그죠?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대명사죠. 즉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 명사처럼 대명사는 뭐가 돼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되죠. 자, 오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연결하면서 그 관계대명사가 그 안에서, 그죠?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확인하자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을, 전체 문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 안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을 때 그 종속절이라고 하죠. 그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안에서의 주어, 동사, 내지는 목적어, 보호 등의 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란 뭐예요? 주어 역할은. 이 격이라는 게 뭐냐면 역할 내지는 관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역할이란 뜻이에요. 볼까요? That is the boy. 쟤는 소년인데 He likes to play tennis. 그는 테니스를 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이 he였잖아요. 그럼 얘는 인칭대명사죠.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요. 인칭대명사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기만 하는 대명사가 인칭대명사예요.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면서 자, he처럼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요? 자, 사람이니까 who 내지는 that으로 대신할 수 있죠. 똑같이 he처럼 얘도 주어 역할이에요. 뒤에 있는 likes란 동사예요. 됐죠? 이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죠.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주어다라는 겁니다. The books are his. 그 책들은 그의 것, 소유대명사죠. His. They are on the desk. They are on the desk.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자, 그럼 they는 그것들이라는 무슨 대명사? 네, 지시대명사예요. 역시 문장을 연결할 수 없는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뭐냐? 바로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자, which that. 왜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을 쓰고 뒤에 동사 보이죠? 그래서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죠.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he가 가리키는 게 더 bo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oy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they가 가리키는 게 his가 아니라 books잖아요. 그러니까 books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이 명사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 내지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 다 같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 바로 뒤에 붙어야 되는 거죠. The books are his, they which that 가는 게 아니라 The books which that are on the desk are his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네. Jack is the first boy. 첫 번째 소년이죠. 뭐한? 역시 that. 아니 후 써도 돼요. boy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the first가 오면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필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solve this problem. We love what is true.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죠? What is true. 진실인 것. 그죠? 진실인 것. 자,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자, 주어죠. 동사고 true, 보어.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을 이끌죠. 관계대명사 네 가지 중에 what은 명사절. 이 love라는 동사의 목적어네요. 그죠? 풀었으면 the thing which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the thing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죠. 네. 자, 이게 이해되셨으면 이제 목적격 금방 이해되십니다. 보세요. 힘이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boy죠? boy 바로 뒤에 붙이는 거죠. 목적격이니까 whom. 물론 부호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who I met 아니면 whom I met. 그죠? 똑같이 이 met의 목적어예요. 그리고 주어동사. 두 번째, This is the book she gave it to me yesterday. 그녀가 그것을 나에게 줬다. 그것을 지시대명사네요.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 지시대명사가 아닌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관계대명사 위치. 그래서 역시 book을 꾸미고요. 목적어네요. She gave. gave의 목적어네요. 네. 딱. She is the very girl. The very 같은 경우에가 선행사 앞에 the very가 있을 때도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그래서 that I wanted to see. see의 목적어네요. 네, 주어동사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 he said. 자, 그가 말한 것 전체가 주어인데 이 안에서 he가 주어, said가 동사, what이 그 안에서 목적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소유격이 간단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이 유디죠? 그러니까 똑같이 whose name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그녀는 누구예요? 당연히 the 선행사 거. 그 소녀의 이름이죠. Look at the book. 자, 그래서 책을 봐라. 그 책의 표지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유격 그대로 whose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써도 돼요. of which. 그 다음에 그때는 더를 씁니다. 소유격 뒤에는 더를 못 쓰죠. 그래, 더가 없지만 of which로 쓰면 더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요. 잘 안 쓰지만. 그래서 the cover of it, the cover of which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뭐 영어의 기초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명사를 먼저 보시면 대명사는 명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로 합니다. 이 대자가 이제 대신하다 할 때 대자죠. 대표, 그죠? 대신하다, 대자, 대신한다, 대표하다. 대명사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로 저희가 5분 구이가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사람 아닌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의문을 역할하는 의문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것,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그 다섯 가지 대명사 중에 하나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 know the city, 도시가 있어요. He visited it, 그것을 방문했죠. 이렇게 얘는 지시대명사고 이시 the city를 가리키죠. 이렇게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대명사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다섯 가지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접속사는 뭐냐? 접속사는 연결을 하는 건데, 자, 물론 문장이 아닌 것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상관접속사는 좀 다릅니다.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상관접속사라고, and, but, or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대명사는 종속접속사에 속해요. 자, 이렇게 접속사 한 종류다, 관계대명사가. 그 접속사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두 개의 문장이 떨어져 있는데, 나 I know the city, he visited it이라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요. 이렇게. 얘는 등위 접속사 연결했죠? 그래서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라고 문장을 연결하는,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문장을 연결하는 건 아니다. 문장이 아닌 것도 있고 문장을 연결한 것도 있다. 근데 등위,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우리 5분구이들이 많이 있겠지만 종속접속사의 일종이다. 뭐가? 관계대명사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즉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접속사, 문장을 연결하는 두 가지 역할하는 대명사. 그게 관계대명사다. 자, 이렇게 됩니다. 원리가 보시면. 자, I know city하고 she visited it이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얘를 it이 이제 여기는 지시대명사가 쓰였어요. 그죠? 대명사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뭐로 연결하냐면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뭐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요. 자, 지시대명사고 등위 접속사죠. 아무튼 대명사고 접속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대명사 그대로 왔고 그 대명사 있는 문장을 이제 등위 접속사 엔드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끝에 이제 대명사가 있죠. 자, 이렇게 대명사가 있는 문장이 접속사로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없는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말은 대명사 접속사라는 거 있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건 없다고요. 근데 영어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문장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짧고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죠? 복잡한 것보단. 그래서 and와 is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위치냐? 자, it이 가리키는 게 the city인데 it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때는 위치를 쓴다고요.
만약 더 시티가 가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후를 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함께하는 게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는 사물이라서 위치를 쓴 거다.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면 저는 관계대명사 안 하고 접속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훨씬 이해하기 좋잖아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대명사.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일본의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관계대명사를 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관계대명사 나오면 접속대명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는 것이 관계대명사하고 선행사죠.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에? 관계대명사에. 네, 원리를 이해하시면 선행사가 자동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관계대명사란 관계란 말이 사실은 접속사라는 의미예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일종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관계대명사다. 자, antecedent라고 하는 선행사가 뭐냐. 관계대명사 연결되기 전에 인칭 지시대명사 가리키던 명사를 선행사예요. 원래 연결되기 전에 다른 문장에서 대명사 가리키던 명사가 선행사인데 자, 이것이 연결되면서 이제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 명사가.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 그것을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다시. 원래 인칭 지시대명사 가리키던 명사가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로 관계대명사 앞에서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은 명사. 이걸 우리는 선행사, antecedent라고 부릅니다. 자, 문장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I know the city and he visited it. 자, 여기 보시면 이때 명사는 city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도시를 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It은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던 이제 등위접속 연결된 문장에서 이 it이 지시대명사, it이 가리킨 city가 두 개의 문장을 연결되면서 it이 즉 지시대명사가 관계대명사로 변하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연결한 기능이 없죠. 그냥 무언가를 가리키는 명사, 대명사가 지시대명사고 자 문장을 연결하는 즉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로 바뀌면서 문장 연결됐습니다. 이때 시티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이때 이시 위치로 바뀌면서 이시 가리키던 시티 똑같이 위치가 시티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형용사절 위치 visited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이때의 시티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사죠. 당연히. 자, 그렇습니다.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대명사 가리킨 명사는 그냥 명사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가리킨 명사는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중요한 명사이므로 다른 명사 구분하려고 그냥 명사 그러면 이 문제에 어느 명사를 말하는지 우리가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선행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문 볼까요? 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I know city and he visited it. 그래서 대명사 이시 가리키는 명사는 city다. 그죠? 그런데 이 city가 그대로 있는데 이시 위치로 바뀌면서 문장이 연결되었고 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안다요. 그죠? 직독직합니다. 근데 어떤 도시인지 모르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올 거란 얘기죠. 그 설명이 오는 것이 바로 형용사절이 되는 거고 그때의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아는데 어떤 도시일까? 아, 그가 살았던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이 그가 살았던이라는 형용사절이 와서 설명해 주죠.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때의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명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오고요. 이 대자는 대시나 대자 대명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혹은 이 관계 대명사 주어 역할을 하면 주어가 없겠죠. 자, 이렇게 이 형용사 수식을 받는 명사 얘를 우리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봅시다. 주격 관계대명사 다 아는데 보세요. 자, 일단 관계대명사 이거죠.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이건 다 기본이에요. 관계대명사는 관계란 말이 접속이란 뜻이라서 자, 접속사 역할은 대명사인데 자, 요 표를 정리해보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에서 뭐가?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거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일 땐 후, 사물일 때는 위치, 둘 다 되는 that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I know many people. 자, 아는데 그 사람들이. 들이 doctors, 의사들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they가 문장이 연결되면서 후가 되는 거죠. Who are doctors? 그래서 이거는 인칭 대명사고 they는 얘가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그리고 주어 who 또 자 나는 도시를 알아 그것이 has a beautiful river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지시 대명사고 문장을 연결하는 대명사 관계 대명사를 바꿨고 주어니까 당연히 얘도 주격이야 주어니까 얘도 당연히 주격이지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이야 격이라는 말 자체가 역할을 말하는 거지 주어의 역할을 하면 주격 목적의 역할을 하면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격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들이고 당연히 접속사 역할과 이제 주어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that은 일반적인 형용사절에서 후와 위치를 다 대신할 수 있죠. 또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that을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후나 위치를 대신하는 관계 대명사 that이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뭐 이건 쉬우니까 알았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접속사 중에 생략되는 접속사가 있다고요. 주격은 생략 못해요. 목적격은 되냐 안 되니? 목적격은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략할 수 있지만 주격은 생략하지 못한다. 지금 보시면 I know many people are doctors가 틀려. 왜? 나는 안다. 많은 사람들을 안다지. 많은 사람들을 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의사인 거잖아. 그지? 그럼 주어가 없잖아. 문장을 연결하면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뭐를 넣으면 돼? People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Who 이렇게 넣는 거지. 밑에도 나는 안다 도시를. 나는 안다 도시를. 그 도시가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주어 역할을 하면서 문장을 연결하고 city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이렇게 위치 has a beautiful river 이렇게 쓰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자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관계가 대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지.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 관계대명사. 보호도 목적격 쓰죠. 목적어나 보호는 목적격을 씁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Maggie bought a book. Maggie bought a book. 책을 샀어요. 자 동사 있습니다. 정말 비싸요. 그럼 was의 주어가 필요하니까 대시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Whose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 그래서 선행사의라는 소유격, 즉 형용사죠. 밑에 her daughter wrote a novel. 딸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뭐에 관한 거냐면 Magic Dragon, 마법의 용에 관한 거야. 그 책이 뭐뭐인 거지. 주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which was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왜 그래 김 PD. 자 그래서 자 which를 써도 되고 that 써도 되고 얘도 that을 써도 되고 which를 써도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선행사가 다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who를 썼겠지.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수일치, 형용사절에서 수일치야. 당연히 동사의 수일치, 동사를 수일치하는 거죠. 당연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동사 형태를 어떻게 수일치하느냐. 자, 관계대명사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고, 그럼 뒤에 이제 동사가 왔을 거예요. 자, 이때 앞에 이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사, 자, 가 있고요. 이 동사 형태를 이 관계대명사가 주격, 주어니까,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가, 즉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니까 이 동사를 이 선행사의 단수복수에 맞춰서 수일치해야 된다. 이게 바로 형용사절에서의 수일치 내지는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이 동사를 단수를 쓸 것이냐 복수 형태를 쓸 것이냐는 이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를 보고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예문을 보시면 돼요. I have a book. 나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which is very interesting. 매우 재미있는. 자, 이때 which는 다음에 동사 와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is를 쓴 이유가 뭐다? which가 가리키는 명사 book이 단수니까 자, is를 썼죠. 뭐 전체 시제는 현재고요. 다음 문장. A man and his dog. 한 남자와 그의 강아지가 that 어떤 거냐면 were passing by. pass by 하면 옆으로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고 있는 남자와 개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왜 were를 썼느냐. 대시 가리키는 선행사가 man and his dog. 예, 복수예요. 그죠? 복수니까 동사를 were를 썼어요. that은 물론 주격이죠. 자, 이렇게 이 형용사절 안에서 관계대명사가 주격일 때 이 동사는 선행사인 명사의 단복수 일치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시험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함정을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두 개 있어요. 어떤 형태로 있냐면 이런 형태로 있어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동사 있어요. 그런데 명사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1번 명사가 만약 선행사라면 수식어구가 두 개가 온 거죠. 1번, 2번 이렇게. 영어에서 형용사어구는 이렇게 and와 같은 접속사라든지 컴바 없이 두 개 이상에 나열될 수 있어요. 형용사어구는 접속사 없이 나열된다. 자, 요것도 따로 5분 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두 개 중에 어느 거인지 확인해서 이 동사를 이제 단수를 쓸 건지 복수를 쓸 건지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선행사 확인한 방법. 일단 관계대명사를 보면 되겠죠. 관계대명사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를 썼을 테니까 만약 명사 원이 사람이다. 만약 후를 썼다. 그러면 명사 1번을 가리키는 걸 테고 2번이 사물이었는데 위치를 썼으면 2번을 가리키는 걸 테고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종류로 선행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어 둘 다 사람이거나 둘 다 사물이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를 that을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의미상 이 형용사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명사가 1번을 의미하는 건지 2번을 의미하는 건지 해석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반드시 직독 지켜야 된다. 그냥 왔다 갔다 번역하면 안 되고 직독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내지는 이제 부음 표시 명사 다음에 오브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2번이 됩니다. 이때 이제 여기가 부음 표시 명사 오고 전치사가 이제 오브가 온다는 얘기죠. 이것도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자, 두 개의 선행사 중에 어느 건지 명사 중에 어느 게 선행사인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후니까 당연히 선행사가 보이즈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수 R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식어가 이렇게 두 개인 거예요. 방에 있는 소년들, 친절한 소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식어가 boys에 대한. 자, 그다음 보시면 one of the boys. 아, 부부를 나타내는 명사 이런 경우죠. 그래서 one of the boys 소년들 중에 한 명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럼 이때는 선행사가 뭐냐? 이때는 boys예요. 그래서 R가 됩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소년들이 다 친절한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파악해야 됩니다. 또
조심하게 니 온니가 붙어요. 유일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이 됩니다. 그래서 is가 됩니다. 이거 다 자세히 제가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5분구의로. 그래서 이렇게 구조로, 의미로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관계됨의 종류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대세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대 필수사요. 관계대명사 후, which, that 중에서 반드시 관계대명사 대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수적인 경우, 진짜 꼭 써야 되는 경우는 사실 영어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두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선행사가 사람, 사물이 같이 있을 때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a man and his dog that were passing by were injur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한 남자와 그의 강아지가 지나고 있었던, 그죠? 있는 강아지가 부상을 입었는데 만약에 that을 안 쓰고 who를 써버리면 개가 사람 되잖아요. 근데 which를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개 되나요? 네, 사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that을 쓰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 설명이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쓴 거예요. 네. 두 번째가 선행사가 의문대명사가 올 수 있어요. 선행사가 의문대명사. 대명사니까 선행사가 오죠. 그래서 who that has common sense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어떤 누구? 상식을 가진, common sense를 가진 그 누가 can believe such a thing, 그런 것을 믿겠니? 아무도 안 믿는다. 자, 이런 걸 이제 문법적으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자, 부정의 의미를 긍정의 의문문으로 묻는 거죠. 그죠? 누가 믿겠니? 그 말은 뭐, 우리말로 그냥 언어로 생각해보시면 돼요. 아무도 안 믿는다. 이 얘기죠. 야, 누가 거길 가겠니? 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간다. 이겁니다. 자, 근데 that을 안 쓰고 후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후. 이렇게 되죠? 뭐, 비웃고 있나요? 후후?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의문대명사가 사람을 묻는 의문대명사잖아요. 근데 또, 관계대명사 후를 또 써버리면,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같은 단어가 중복되죠.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그래서 who that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혼동이 오는 부분이라서, 자, 여러분 잘 두셔야 될 게 관계대명사 대시 우선 사용하는 경우, 즉 who, which, that 중에서 that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문법을 배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행사 앞에 all, every, some, any, no와 같은 형용사, 또 the only, the same, the very, 최사급, 서수 등이 있으면, 또 선행사가 띵이나 바디로 끝나는 경우는 반드시 that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는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옥스퍼드의 사전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관계대명사보다, 즉 이런 경우에는 선행사 앞에 이런 경우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that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반드시 that을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문제나 뭐 공무원 문제나 이런 거에서 지문에 이렇게 the only인데 뭐 최상급인데 막 that을 안 쓰고 who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학생들이 많이 질문해요. 쓸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he's the only doctor that 쓰는데 who can cure the patient, who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who를 써도 된다. 단지 대시 우선한다는 거죠. 자, 그럼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that을 골라야죠. 선택지에 선행사가 the only인 문장이 있는데 that도 있고 who가 있어요. 토익에 나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that을 골라요. 당연히 that을 골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문장에 쓰일 때 보면 이 that을 안 쓰고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문장 아니야 라고 질문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아, 우선적으로 that을 쓰는데 사람일 땐 who, 사물일 땐 which를 쓸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됐죠? 단지 요런 경우가 시험에 나와서 선택지에 that이 있으면 that을 고르시면 돼요. 반드시 that을 꼭 써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선행사가 사람, 사물이 같이 왔을 때. 두 번째, 선행사가 의문대명사 있을 때는 반드시 필수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요런 내용들은 대시 우선하는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엔 형용사 종류 봅시다. 형용사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봅시다. 대명 형용사. 즉, 다시 말하면 저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사 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즉, 대명사에 온, 즉, 여기 쓴 것처럼 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대명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dispenser 이런 식으로 dispenser 이 연필이 이렇게 is different from that one 저것과 다르다. What school 어느 학교 무슨 학교를 do you want to go to 가고 싶니 이런 식으로 또 부정대명사죠. 몇몇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can do that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부정대명사 당연히 대명사가 두 개 더 있죠. 관계대명사와 인칭대명사도 있죠. 걔들도 당연히 돼요. 대명사의 종류는 다섯 가지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니? 인칭대명사가 있고 또 무슨 대명사 있어? 관계대명사 있죠? 얘들도 다 명사 수식할 수 있어요. 자, 그중에 예문 세 개를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포인트야. 그래서 이 연필, 무슨 학교, 어떤 아이들, 아니 몇몇 아이들, 이렇게.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대명 형용사. 두 번째 어떤 형용사가 있냐면 숫자를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숫자를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표시하는 형용사, 기수죠. 기수와 서수는 구분하죠. 기수는 뭐고 서수는 뭐냐면 기수는 쉽게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기수고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지. 차례 서자라 해서 순서를 나타내는 거지. 1, 2, 3, 4, 1st, 2nd, 3rd, 4th, 5th 이렇게 나가는 게 기수 서수고 배수는 말 그대로 뭐야? 몇 배를 나타내는 거지. 그죠? half, 반, twice, 두 배, three times, 세 배 이런 식으로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많이 쓰이죠. 참고. 부정수령 형용사가 있는데 부정 이것도 긍정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수량 형용사 some, any, few, little, many, much 이런 것들이 일부 약간 뭐 거의 없는 many, much, much는 많은 그죠? few, little은 거의 없는이고 many, much는 많은이잖아. few하고 many는 셀 수 있는 수의 오고 little하고 much는 셀 수 없는 양의 쓰이죠. 아무튼 자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도 있다. 기수 하나 둘 셋 넷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수 몇 배를 나타내는 표현 외에 정해지지 않고 막연히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있다. 외우고 있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성상.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성상이 뭐냐면 성질 플러스 상태. 여기 나와 있죠. 사물의 성질 또 상태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형용사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성상 형용사들이지. 그래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나 종류 같은 크기나 뭐 등등 재료나 이런 모든 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성상 형용사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형용사가 있죠. wise boy 지혜로운 소년, pretty doll 예쁜 인형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명사에서 오는 게 있단 말이지. 아까 얘기했지. 명사가 명사 수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silver spoon 이렇게 되는 거지. 은수죠. gold watch 금시계 이런 식으로. 당연히 French girl 프랑스 출신의 Spanish gentleman 자 스페인 출신의 신사 이런 식으로 당연히 고유 명사도 되지. 됐죠? 그래서 우리 가장 일반적인 형용사라고 하는 것들은 성상 형용사이고 자 본래 형용사 있고 명사도 온 것도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하죠. 분사에서 온 것. 분사는 원래 품사가 뭐니까? 형용사니까 그렇지. 분사는 형용사니까 당연히 분사에서 온 형용사들이 있죠. Fallen leaves 낙엽, sleeping dog 그죠? 떨어져진 잇들 그리고 자고 있는 강아지 이런 식으로 분사에서 온 형용사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형용사 있다? 대명사에서 온 대명 형용사, 수량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무슨 형용사? 성질과 상태, 모양, 크기, 재료 등을 나타내는 출신 등을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 이렇게 adjective 형용사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형용사의 역할. 첫 번째 1번 정리. 자, 형용사 정말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아주 기본 개념이고 중요합니다. 자,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용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정적 용법, 자, 한정, 제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한 역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수식, 한정, 제한 다 같은 말이에요. 설명 이것도 같은 말이고, 자, 사실은 여러분들 영어가 어려운 게 이 용어들이 다 한자, 한정도 한자죠. 그죠? 수식, 설명, 제한 다 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한정용법, 명사 앞에서, 얘가 포인트예요. 명사 앞에 있는 경우가 바로 한정용법이다. 대부분의 용사들은 이제 한정용법. 그래서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자, 이 예문으로 우리가 한정이란 말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이 wooden이란 말을 빼고 한번 봅시다. This is a building. 이것은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재료도 다양할 것이고 모양도 다양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말을 붙였냐면 wooden, 자, 나무로 만들어진이라는 이런 형용사를 붙였어요. 즉 한정적 용법에 형용사를 붙였죠. 그러면 많은 건물들,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건물들 중에 이 건물이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을 하면서 또 이 건물이 어떤 종류의 건물인지를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정용법이란 말이 왜 수식하는 거고 왜 설명인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건물들 중에 나무로 만든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뒤에 있는 명 수식하는 뭐 나무로든지 이렇게 재료 golden, mere, only, elder, former 엄청 많은 대부분의 형용사들 들이 명사 앞에서 명사를 이렇게 수식, 한정,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서술적 용법. 서술. 우리가 서술 그러면 이제 쭉쭉 풀어 쓰는 게 서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술적 용법이라는 얘기는, 자, 보로 쓰이는 걸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한정의 용법은 뭐죠?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거고요. 서술적 용법은 보호, 즉 주격보호, 목적격보호로 쓰이는 걸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 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수식한다. 즉 바로 앞에 수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was surprised. 자, 놀란 게 누구다? 아, 그예요. 그가 놀란 거죠. 또 they made us happy. 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행복한 게 누구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자, 보호, 얘는 주격보호로서, 얘는 목적어에 대해, 못하네요. 목적격. 보호로서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호로 설명해 주는 걸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A로 시작한 일부 형용사들이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여요.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다는 얘기는 뭐와 같느냐? 보호로만 쓰인다. 즉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역할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slow, alive, alone, afraid, aware, awake 하던 이런, 그래서 명사 앞에서 수식을 불가하다. 셋 다 같은 얘기예요.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보호로만 사용한다는 얘기고, 즉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역할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I was wide awake. 자, 나는 완전히 깬 거죠. 그래서 보호예요. was에. Alive, 밤새도록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He thought Jane pretty. Jane이 예쁜 거죠. 이렇게 보호로 쓰이는 건데, 이렇게 주격과 목적보호로 쓰이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awake 같은 이런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wake man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깨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그런 역할, 용법, 역할이란 얘기예요. 또 보호로 쓰이는 역할. 자, 이 두 가지가 형용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자, 봅시다. 기본 형용사의 역할 중에 명사 수식. 첫 번째, 한정적 용법이 뭐냐면,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한정적 용법이라 하고, 또 어떤 용법이 있냐면 서술적 용법이라는 게 있죠. 형용사의 서술적 법이라는 거는 형용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주격보호나 무슨 보호?
목적격 보호가 되면 얘를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은 두 가지란 얘기지. 뭐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하나와 보호 역할 하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직접적이란 얘기는 얘를 말하는 거야. 얘는 간접적으로 주어를 설명하고, 그지? 얘는 간접적으로 목적어를 설명한다. 이 개념이 되는 거야. 보호로서. 근데 이렇게 앞에서 뒤에 나오지만 앞에서 그냥 바로 아니면 뒤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거를 제한 내지는 한정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딱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정용법, 서술용법. 다시 말하면 수식하는 경우와 보호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 정리하면 돼. 수식하는 경우와 보호로 쓰이는 경우.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따 보여줄게요. 자,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게 보면 대부분의 형용사는 어디서?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어디서? 명사 앞에서 수식하죠. 이렇게. 그래서 he is an excellent engineer. 뛰어난 훌륭한 기술자이다. The black dog barked at the strange man. 검은 강아지가 지졌다. 낯선 사람. 이렇게. Charming lady. 매력적인 여자가 삽니다. 큰 집에 저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 Excellent, strange, charming. 뒤에 있는 명사를 바로 앞에 수식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했겠니 이번에 다음은? 뒤에서가 중요하죠. 별표.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다른 어구와 함께 명사를 수식하는데 자, 얘 네모.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쉽게 말하면 뭐냐면 원래는 형용사절이었는데 형용사절이 뭐로 변한 거냐면 형용사구로 변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This is grammar book. 이것은 문법책입니다. Which is useful for teachers.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이라는 주어동사가 있는 형용사절이란 말이야. 얘가. 그런데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언제 생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시작하는 형용사 구가 된 거지. 그래서 뒤에서 수식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일종의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일종의 분사구문이고 자 형용사제 변한 분사구문은 뒤에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절이 구가 됐다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는 이렇게 명사 뒤에 형용사 구가 와서 수식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 명사 뒤에 형용사 혼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띵, 바디, 원으로 끝나는 명사예요. 끝나는 명사예요. 띵이나 바디는 앞에 수식해요. 이렇게 이미 앞에서 이게 수식한 거야. Something, somebody, someone.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이미 얘가 수식어고요. 한정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정어는 형용사랑 같이 못 쓰여서 뒤에 수식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any, no 마찬가지야. Would you like something hot? 뭔가 따뜻한 걸 원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마찬가지야. Some이 한정어가 있기 때문에 hot something을 못 써요. 한정어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수식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Yesterday something interesting. 뭔가 흥미로운 것이 일어났다 나에게. 이렇게. 그래서 역시 some 한정어가 있어서 뒤에 온다. 그래서 띵 바디는 자 주의는 별표. 말이 주의지만 중요. 그죠? 그냥 some이나 뭐 한정어가 붙지 않은 그냥 띵이란 명사와 바디는 형용사와 명사 표시하죠. Beautiful thing 이렇게.